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염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이러스 감염 다루겠습니다. 그 강의록 바이러스 감염 단원 보시면은 뭐 엄청 많은데요. 이 각각의 질환들을 너무 깊게 공부하시려고 할 필요는 없고, 임프레션 잡는 거. 그리고 얘네가 이제 바이러스에 따라가지고 진단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는 뭐가 되고, 뭐는 뭐가 되고, 근데 보면은, 이제 어떤 거는, 검사를 꼭 확진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진단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요거 정도만 간략하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너무 깊게 파고들려고 하지는 마세요.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인간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있는 다섯 종류, 그리고 이제 분야 바이러스에 속하는 HFRS, FSTS 바이러스 이렇게 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헤르페스 바이러스입니다. 저번에 항바이러스제 설명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휴먼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고요. 총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1번, 2번이 단순 포진 바이러스,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고, 3번이 대상 포진 바이러스, 바리셀라 조스트 바이러스, 그다음에 4번이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5번이 거대세포 바이러스,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 6번, 7번은 이름은 안 붙었는데, 익산테마 수비툼이라는 이제 돌발진, 이런 역류화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고요. 8번은 심각한 면역 저하 환자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죠. 그래서 카포시 사르코마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먼저 herpes simplex virus HSV type 1, 2입니다. 이제 얘네가 HSV type 1, 2, herpes virus 1번, 2번인데, 보통은 어릴 때 점막, 이제 뭐 침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한 이제 밀접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었다가 이제 이후에 신경계에서 재발하면서 증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흔히 입술이나 입 근처, 입 안, 뭐 이런 데서 증상을 일으키는 거, 이제 이런 거를 cold sore, perioral herpes라고 하는데, 이제 herpes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게 그 생식기에서 이제 성병, 이런 이미지를 강하게 주기 때문에 이제 입에서는 이거를 cold sore라고 이제 많이 불러요. Perioral herpes라는 단어가 틀린 건 아닌데, 이제 그 말의 의미 때문에 cold sore라고 그렇게 부른다. 의미나 뉘앙스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입 안에 생기면은 herpes gingivostomatitis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생식기 주변에 생기면은 그걸 이제 genital herpes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손가락 같은 데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herpetic Whistler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드물지만 viral hepatitis 일으켜 가지고 그 이제 acute liver injury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neonatal herpes 이런 것도 일으킬 수 있고, 눈에 들어가면은 herpetic keratitis, retinitis 이런 것도 일으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경계로 들어가면은 viral meningitis, herpes encephalitis 이런 걸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좀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요런 이제 여기 뭐 신경계로 들어가는 거 빼고 요 나머지들은 있잖아요. 공통점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그마한 수포 같은 병변들이 잔뜩 생기고, 그 수포가 터지면은 아주 조그만한 얼서가 잔뜩 생긴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작은 병변 같은 게 타타타닥 하고 붙어 있는 거를 이제 뭐 허페스라고 부른다 뭐 요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붙은 거고, 그 공통점은 굉장히 아파요. 근데 사실은 이런 수포 같은 병변이 생기기 전부터 통증이 먼저 시작된다. 그래서 특징적인 통증, 이제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거기를 이렇게 살살살 건드리기만 하거나 아니면 살짝 이렇게 문지르기만 해도 통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가 생길 때부터 일단 약을 주면은 질병의 경과를 빨리 개선을 할수 있다. 요런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요, 제가 나머지들은 다 이렇게 그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이게 일으키는 증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요거 다 외우실 필요 없거든요. 이제 요런 링크들 달아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지금은 요런 이제 아주 일반적인 허페스의 증상들이 어떤지, 그 다음에 치료는 뭘할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페스 증상은 요렇고요. 이게 입술이나 아니면 입 주위에 생기면은 요런 식으로 병변이 생기는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바늘로 콕콕콕콕 찔러놓은 것 같처럼 굉장히 조그만한 병변들이 잔뜩 모여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부분을 톡톡톡 이렇게 건드리면은 통증이 굉장히 심하죠.
네, 그래서 요런 게 이제 cold sore의 특징이 되겠다. 그럼 이런 일반적인 그럼 요런 이제 허페스가 의심되면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검사는 뭐가 있냐면요. 그 전통적으로는 이 짱크 스미어라는 거를 해요. 요거는 이제 그 병변에서 검체를 얻어가지고 현미경으로 얻어서 이게 검체 검사를 하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그 굉장히 그 뭐야 마치 그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있는 Multinucleated Giant Cell을 확인할 수 있는 게요 특징인데 요 짱스미어 이름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게 꼭 이렇게 herpes 감염에만 쓸수 있는 거는 아니고 이제 허페스에도 감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르셀라 조스터 바이러스도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펜피거스 벌가리스 아니면 리시마니아시스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을 할수 있는 방법이래요. 근데 요게 이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 검사 일반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이게 국시에서도 요거 꽤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이거 사진을 줘가지고 요거 가지고 진단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굳이 해가지고 요거 가지고 허페스다 아니다를 진단하는 검사냐 하면은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주면 그걸로 허페스 진단할 순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가지고 허페스를 진단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으로 요거를 사실 찍으면은 이제 그냥 임상적인 증상만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1번은 뭐 짱크스미어, 2번은 PCR, 뭐 3번은 엘라이자, 4번은 뭐 보존적 치료, 4, 5번은 항바이러스제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뭐야 그냥 항바이러스제 주는 게 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개 특징적인 임상 양상으로 진단하는데 충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그런 사진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아, 이게 임상 증상만 봐도 herpes인가 너무 자명하니까 굳이 확진을 위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좀 증상이 애매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거랑 좀 구별이 잘안 된다든지 해가지고 이게 확진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검체를 얻어가지고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DNA PCR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PCR이 most sensitive method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컬처라든지 아니면은 뭐 짱크스미어라든지 뭐 엘라이자 검사 이런 거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임상 증상이 아주 확실하면은 추가적인 검사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치료는 그럼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하냐? 증상 발현한 지 72시간 내에 먹는 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요게 통증부터 먼저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실은 증상 시작한 거 그때부터 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수포가 생기고 나서 뭐 하루 이틀 뒤에 환자가 병원에 왔다. 그러면은 이미 72시간 지나버렸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먹는 약 써봤자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갑자기 막, 아, 여기 부분이 갑자기 너무 아프다고. 한 번도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건들기만 해도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 자체로 이미 이제 허페스를 의심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대상포진을 의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증상 발현한 지 72시간 내로 먹는 약을 써야 되고, 바르는 약. 요거, 그 이제, 바르는 약 일반 약으로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별로 효과 없어요. 그래서 먹는 약, 아시클로비어나 아니면 팜시클로비어, 바오아시클로비어 같은 약을, 먹는 약을 써야 효과가 좋고요. 이제 만약에 통증이 너무 심하다. 특히 입안에, 허르페스, 진주버스터마이타이티스 같은 거 생기면은 정말 목구멍으로 넘기기가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리도카인이라든지 아니면 벤조카인 같은 그런 이거 마취제죠. 로컬 아날제틱스인데 토피컬 아날제틱스 이런 건데 이런 거를 사용해가지고 통증을 경감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하다 하면은 입원해서 IV 아시클로비어를 쓸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메닝자이티스라든지 엔세팔라이티스 이런 심한 감염증이 있다. 그럴 때는 당연히 IV로 시스테믹 안티바이러를 사용을 해줘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입니다. 이건 헤르페스 바이러스 3번이고요. 보시다시피 수두대상포진, 요거를 제일 많이 일으키고, 그다음에 요게 눈 주변에 생기면은 헤르페스 조스터 옵타니쿠스, 그다음에 귀 주변에 생기면은 헤르페스 조스터 오티쿠스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이제 램지 헌 신드롬이라고도 하죠. 이제 요런 거를 많이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저하자에서 일으킬 수 있는 디세미네이티드 조스터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드물게는 표적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뉴모니아,
헤파타이티스, 엔세팔라이티스 이런 거를 일으켜가지고 이게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여기 빨갛게 해놓은 것들이고 제가 나머지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이제 보시는 건 참고하시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일반적인 수두, 그다음에 조스터 요거를 참고, 이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수두 바이러스는 주로 호흡기, 에어본 인펙션이기 때문에 환자를 격리할 때는 반드시 음압 병동에서 격리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공기 전파되는 3대 원인이 TB, Measles, VGB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격리를 할때그 음압 병실에서 격리를 해야 된다. 요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임상 증상은 우선 열, 권태감, 말레이즈, 그다음에 식욕 부진, 두통, 복통 요런 constitutional symptom. 그러니까 전신에 염증이 일어났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죠. 요런 거를 먼저 요런 게 먼저 발생하게 되고요. 특히 열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리고 이런 증상들은 면역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성인에서 더 심합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피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게 이제 작은 반점 같은 이런 게 굉장히 약한 이런 병변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점 커져서 이런 식으로 수포, 농포 이런 게 되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지가 앉는데. 이런 모든 단계의 병변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이거 굉장히 강력한 힌트니까 이거 기억하세요. 어떤 병변은 조그만 반점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수포와 농포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미 딱지도 앉았다.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주면은, 이렇게 이게 설명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좀 외우다 보니까, 뭐라 해야 되지? 얘가 이게 수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주면은 이게 뭐야? 딱지 몇개 앉았네라고 이제 큰 병변들만 보다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병변들을 줬을 때 이런 식으로 동그란 병변들이 다다다닥 있는데 이제 어떤 거는 굉장히 뭔가 나아가는 것처럼 병변이 굉장히 조그맣고 어떤 거는 큼지막하게 딱지가 앉았더라. 그러면은 그거 수두구나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요 병변들이 굉장히 가렵기 때문에 요게 흉이치기가 쉽다. 그런 게좀 특징이네요. 진단은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임상 양상을 보이면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검사 이런 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임상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면역저하 환자에서 이제 disseminated disease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확진을 위해서 PCR이라든지 아니면은 안티바디 검사, 세럴로지 이런 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도 짱크스미어 할 수는 있지만 굳이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실현은요, 일단 수두가 걸렸으면은 모든 병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음압병실에서 격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피부는 2차적인 세균 감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청결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이걸 자꾸 가려워서 긁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려움을 줄일 수 있는 약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칼라멘 로션을 발라준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항바이러스제는요 일반적으로는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팜시클로비어나 아시클로비어를 사용을 해줘야 돼요. 네, 어떤 경우냐면은 요게 이제 좀 복잡하니까 요거는 조금 외우실 필요가 있겠어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12살 미만의 건강한 소아는 안티바이럴 테라피가 필요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13살 이상이면서 백신을 접종을 안 했던 사람. 이 백신 접종 안 하면 증상이 더 심하게 오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증상이 더 심하게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고 백신 미접종했다. 그러면 아시클로비어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족 내에서 전파가 됐다. 이거는 이제 그냥 처음 걸리는 것보다 가족 내에서 이제 전파가 되면요. 증상이 더 심하게 온대요. 이거 굉장히 특이하죠? 분명 어딘가에서 전염이 됐으니까 이게 걸리는 거긴 할 텐데. 그거는 별로 심하지 않은데 가족 내에서 전파를 했더니 심하게 걸린다. 이거 굉장히 희한하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secondary infection이 된 거, 요런 거는 이제 약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만성 피부 질환이나 폐 질환이 원래 있는 사람. 이 만성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은 병변이 더 큼지막하게 생겨가지고 거기에 secondary bacterial infection이 생기가 쉽고요. 폐 질환이 있는 사람은 요 이제 바리셀라에 의한 뉴모나이티스 요게 굉장히 심하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수두
감염 자체는 그렇다 치고 거기 세컨더리 인펙션 오면은 굉장히 증상이 심하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역시 그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추가하겠습니다. 또어 그리고 이제 오럴 또는 인헤일 스테로이드 테라피 받는 사람, 이제 이런 거 쓰는 사람 역시 이제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추가하겠고요. 그다음에 원래 아스피린을 다른 이유로 쓰고 있던 사람. 이제 이게 그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 감염되어 있는데 거기 아스피린 사용하면은 라이 신드롬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바이러스를 빨리 가라앉혀 줘야 되니까 항바이러스제 사용해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바리셀라에 관련된 컴플리케이션, 뭐 헤파타이티스라든지 뉴모니아, 엔세팔라이티스 이런 거 생긴 사람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타 면역 저하자들, 이제 암이 있다든지 HIV 걸렸다든지 원래 고농도의 스테로이드나 아니면은 이뮤노세프레시브 테라피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당연히 심각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항바이러스제 써야 되는 거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외우기가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에 따라 가지고 쓰고 말고 하는 문제들이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뭐 별로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 첫 번째 나이가 많다, 그다음에 이제 이미 컴플리케이션 왔다, 그리고 면역 저하자다, 이런 사람들 당연히 증상이 심각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써야겠고, 그다음에 이제 만성 피부 질환, 그리고 면역 저하제, 면역 억제제 쓰는 사람, 아스피린 쓰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막 처음부터까지 막 다다다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그냥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아 이게 딱 이런 사람도 써야겠구나 하고 필이 오십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미 그 사용하던 경우 빼고 이그 수도 때문에 열이 날 수가 있는데 이제 열 내리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안 쓴다는 거. 이거 국내에서는 사실 요것 때문에 아스피린을 쓰고 있는 경우가 없으니 열 내린다고 아스피린을 잘 쓰고 하니까 이 라이 신드롬이 시험에 잘 나오지가 않는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열 내릴 때 아스피린을 좀 쓰나 봐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감염돼 있을 때 아스피린을 쓰면은 이제 굉장히 심각한 그 이제 헤파타이티스, 이제 치명적인 헤파타이티스인 라이 신드롬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접촉한 사람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한데 이거 좀 자세하게 다룰게요. 이 바리셀라의 포스트 익스포저 프로필락시스. 요거 중요하니까 조금 자세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요, 이 에비던스 오브 이뮤니티가 없는 사람에게는 시행을 합니다. 에비던스 오브 이뮤니티란 뭐냐? 이제 예방접종을 제대로 받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만 접종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12에서 12개월에 한 번만 접종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미국에서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3살 이하는 한 번, 3살 이상은 두 번밖에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에비던스 오브 이뮤니티가 없는 거죠. 이게 확실히 있어야 에비던스 오브 이뮤니티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요 기록은 본인이 잘 모르더라도 그 바리셀라의 IgG가 확실히 있다는 증거, 또는 바리셀라나 허페스에 한번 걸렸다는 기록이 확실히 남아 있다. 요러면은 면역력이 있는 거니까 추가적인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백신 또는 항체를 주는데 이제 12개월 이상의 면역력이 정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직 노출된 지가 5일이 안 됐다. 그러면은 줄수 있는 게 live attenuated 백신입니다. 이제 수도 백신은 기본적으로 생백신이죠. 그래서 면역 떨어진 사람한테는 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IVIG, 이거 받았으면은 연기해야 된다는 거. IVIG나 아니면 수혈 같은 거 받았으면은 이제 그, 어떤 거를 이제 접종을 받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상당한 기간 동안 연기를 해야 된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5일이 지났으면은 조금 기다려 봤다가 21일까지도 발병을 안 하면은 그때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live attenuated 백신 줄수 없는 사람한테는 수동 면역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 이제 바리셀라 조스터 이뮤노글로불린을 주는데 전에 수도 백신 접종 받은 사람이 없다. 임신했는데 전에 수도 백신 접종 받은 적이 없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다른 이유로 면역이 떨어졌는데 역시 에비던스 오브 이뮤니티가 없다. 그러면은 요 이민호글로불린 줘야 되는 거고요. 예전에 접종을 받았고 항체가 확실하게 있으면 이 사람들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2개월 미만의 신생아 그리고 조산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요게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국시에는 요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이제 국시 볼 때는 요 임산부랑 면역 저하자 요거 정도 요거 이 사람들한테만 이제 이민호글로불린 주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요. 요 밑에 있는 거는 USMLE 보실 분들은 요런 치사 문제도 나오니까 이걸 좀 외우세요. 자, 근데 수두가 골치 아픈 거는 요 수두 걸렸다고 끝이 아니고 이게 대상 포진으로 나중에 재발할 수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감각신경의 노멀 루트 갱글리온에 잠복해 있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은 항암치료, 뭐 면역제 억제제 치료 요런 거를 받거나 하면은 재활성화가 되어가지고 해당 신경의 덜마톰에 해당하는 부분에 요런 식으로 수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증상은요, 이런 식으로 덜마톰 따라가지고 갑자기 수포, 발진, 이런 거 일어나는 거 보면은 확실한데, 사실은 이런 피부 병변이 생기기 전에 페인이 이미 생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 조금 전에 그 허프스랑 마찬가지로 이 증상이 생기고 생기자마자 안티바이러를 바로 쓰기 시작해야 그, 저기 뭐야, 저기 뭐야 병의 경과도 짧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경통 그것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겉부분에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피부를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아프다 이렇게 갑자기 그런 증상이 생겼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벌써부터 대상포진 의심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통증만 있을 때 빨리 안티바이러를 써야 포스트허페틱 뉴랄지아가 생길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가장 흔한 부위는 이런 식으로 소라식 스파이널 널브에 생겨가지고 이게 가슴 부분이나 아니면은 여기 허리 부분 이런 데 생기는 거기는 한데 이게 크레니얼 널브에서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눈신경 옵사믹 널브에 생기면은 허페스 조스터 옵사미쿠스 또 페이셜 널브에 생기면은 허페스 조스터 오티쿠스 또는 이제 람시 헌트센드롬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되면은 뭐 각막이 손상된다든지 아니면은 청력이 떨어지고 얼굴 신경이 마비된다든지 이런 합병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치료를 잘 해줘야겠네요. 치료는 통증 완화를 위한 대증요법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빨리 해줘야 되는데 피부 병변이 생기지 않더라도 아주 전형적인 통증의 양상이 생기면은 항바이러스제를 미리 주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게요. 갑자기 왼쪽 가슴이 엄청 아프다고 오는 환자를 막 줘요. 그럼 사실 우리 MI 이런 거를 엄청 의심하잖아요.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니까 피부 겉부분이 아프다. 건드리니까 아프다. 이런 얘기 한다. 그러면 사실 심장이 아픈 게 아니고 겉부분에 피부가 아픈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MI가 아니라 이 조스터를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낚시하는 문제가 잘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뭐 1번 그 EKG, 2번 그 뭐, 저게 뭐야? 그 카디악 마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4번이나 5번쯤에 아시클로비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되게 황당하죠. 그래서 보기들 잘 읽으세요. 내가 처음에 이거 잘 몰라가지고 그 뭐야? 마치 MI인 것처럼 이렇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할수 있는데 그때 이제 아시클로비어 보면은 어라? 이거 왜 있어? 혹시 대상포진을 내가 놓쳤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럴 수 있으니까 요거 그 이제 놓치지 않도록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허페틱 뉴랄지아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요 한 4개월까지는 일반적인 진통제로 치료를 합니다. 근데 4개월이 넘어가면은 그 5개월째부터 그때는 이제 TCA, 가바펜틴, 프리가발린 요런 뉴로패스 페인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써야 된다는 거요 기억하세요. 기준이 4개월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봅시다. 엡스타인바 바이러스는 infectious mononucleosis, 전염성 단핵구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가장 유명한데,
이 세포는요, 주요 그 숙주가 B셀입니다. 그래서 B셀에 관련된 림프종 이런 거를 잘 일으켜요. 버킷 림포마, 허지킨스 디지스, 그 다음에 포스트 트랜스플랜트 림포프로리터 디스오더, 뭐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데, 요게 이제 국시에는 인펙셔스 모노뉴클레오시스만 나오기 때문에 요것만 보도록 합시다. 전염당혈구증 환자 증상이 어떠냐면요, 열이 일단 굉장히 많이 납니다. 발열, 피로, 권태감, 근육통, 요런 마치 독감 같은 증상이 생기는데, 요 증상이 한 달까지, 그래서 굉장히 오래 가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목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목을 보면은 요런 식으로 톤실라 인라지먼트와 엑수데이트가 같이 이렇게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스트렙토코카 파렌자이티스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차이점은 전신의 림프노드가 다 커지고요. 무엇보다도 스플레노메갈리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해보면은 림포사이토시스가 생기고 OTPT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눈치를 못 채고 만약에 스트렙스로신 줄 알고 아목시실린이나 앰피실린을 줬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온몸에 빨갛게 발진이 확 생기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전에도 제가 이제 자르스 허크사이머 리액션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페니실린 계열통 항생제 쓰고 나서 이런 식으로 빨갛게 뭐가 올라오는 게 페니실린 알러지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페니실린 알러지 때문에 이런 식으로 증상이 생기려면요, 몇 분, 아니면은 몇십 분 내로 증상이 생겨야 돼요. 근데 뭐한몇 시간, 하루 뒤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몸에 이렇게 뭐가 빨갛게 올라온다? 그럼 이거는 페니실린 알러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페니실린 투여하고 온몸에 뭐 이런 식으로 반응 생기는 거는 시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진단은 이런 특징적인 임상 증상을 통해서 충분히 할수 있는데, 랩 테스트를 통해서 확진을 하는 게이 인펙셔스 모노뉴클레오시스의 특징적인 리스크, 그 다음에 예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하는데 좀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진단을 할수 있는 거는 요 헤테로파일 안티바디라는 거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양이나 아니면은 말의 RBC를 응집할 수 있는 안티바디가 희한하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점은 요게 안티바디이기 때문에 생기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병에 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뒤, 일주일 정도 안까지는 이 false negative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검사를 반복하든지 아니면 다른 검사를 해봐야겠네요. 그래서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인데, 그 외에 보조적인 방법으로 쓸수 있는 거는 CBC에서 림포사이토스 생기는 거. 그 다음에 페리페럴 블러드 스미어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에이티피컬 림포사이트가 보이는 거. 그래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모노뉴클레어 셀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핵과 세포질이 굉장히 커다란 이런 에이티피컬 림포사이트들이 생기는 게요 모노뉴클레오시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EBV 스페시픽 안티바디를 볼 수도 있고, PCR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요거 이제 이거는 다른 검사들에서 다 이제 그 특정 시설에도 소개 나오면 뭐 이런 거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뭐 EBV DNA PCR 이런 거는 이제 Infectious Mononucleosis에는 굳이 하는 검사는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합병증으로는요, 요게 스플린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애들은 막 이제 활동을 하다가 요게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3, 4주 정도는 격렬한 운동을 못하도록 애를 좀 진정을 시켜줘야 되겠고요. 드물게 길란바레 증후군 생길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감염 합병증으로 길란바레 생길 수가 있는 게 캄필로박터, 지카, EBV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톤실라 일라스먼트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너무 커지면은 어큐트 에어웨이 옵스트럭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갑자기 음식이나 물을 삼키는 거, 그리고 숨 쉬는 걸 힘들어하지 않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치료는 보존적인 치료 해줘야 되고요. 항바이러스제는 쓸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톤실라 하이퍼트로피가 너무 심하고 그것 때문에 에어웨이 옵스트럭션이 있다? 그러면은 글루코코이드코이드 줄 수가 있겠네요.
말씀드렸듯이 이건 스트렙토코칼 인펙션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게 인펙셔스 모노뉴클레오시스의 특징은 림파도노 패스가 목뿐만 아니라 전신에 다 생긴다는 거. 그리고 스트렙스롯은 한 일주일 정도로 끝나는데 요 EBV 감염은 한한달 정도까지도 증상이 오래 갈 수가 있다. 이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CMV 감염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인은 요 CMV 이미 걸려 있죠. 그래서 정상인에서는 요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요게 잠복해 있다가 면역 저하 상태가 되거나 하면은 리액티베이션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CMV, 뉴모나이티스, 에스파자이티스, 레티나이티스 이런 거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임산부가 임신 중에 요거에 처음 걸린다. 그러면은 태아에게서 선천기형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토르치스 인펙션이라고 하는 거에 요 CMV가 들어갑니다. 보통 이 CMV는 어릴 때 감염이 돼가지고 걸린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데요. 이게 성인에 대해서 처음 감염이 된다. 그러면은 CMV 모노뉴클레오시스라는 병에 잠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man sex with man, 그다음에 그 수혈을 많이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이런 종류의 CMV 스트레인이 들어와가지고 CMV 모노뉴클레오시스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증상이나 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EBV의 모노뉴클레오시스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차이점은요, 이게 전신 증상만 비슷하고요. 파렌자이티스, 림파데노패티, 그 다음에 스플레노메갈리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이티피컬 림포사이트를 사진 같은 걸 이렇게 줬는데 파렌자이티스나 림파드노패스 이런 게 없다. 그러면은 그때는 EBV 감염이 아니라 CMV에 의한 감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랩에서도요. 헤테로파일 안티바디는 안 나오고요. 저기 뭐야? CMV IgM 뜨는 게 특징이 되겠네요. 치료는 둘다 보존적 치료만 합니다. 근데 사실 CMV가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면역저하 환자한테서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 전신의 오르간을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 버리는 게 그게 문제죠. 이제 이 오르간 트랜스플란트 시에 면역저하가 되면은 요게 날뛰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이제 그라프트 로스가 될 수도 있고 또 CMV 에소파자이티스, 뉴모나이티스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시경 소견을 보고 원인균을 구별하는 게 종종 나오기 때문에 요 소견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런 식으로 아주 널찍한 궤양성의 병변이 생기는 게 CMV 에소파자이티스의 특징입니다. 또 그리고 이게 그 레티나이티스 저기 뭐야 망막의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면역저하 환자한테서는 이게 실명의 원인이 될수 있다. 요거 기억을 하시고요. 진단을 할 때는 CMV PCR이 가장 표준적인 방법인데요. 요 PP65라는 단백질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USMLE 보실 분들은 요거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종종 가끔 나오더라고요. PP65 이거 기억해 두시고. 요거 두 가지는 CMV가 전신에 퍼져 있다. 그러니까 바이레미아가 생겼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특정 티슈에 인베이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뉴모나이티스라든지 GI디스라든지 이런 거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요. 조직 검사를 하는 게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직 검사에서 이렇게 특징적인 alveoli appearance. 이게 인클루전 같은 게 이렇게 들어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있으면은 CMV의 표적장기 침범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치료는 간시클로비어나 아니면 바흐 간시클로비어 사용해야 되죠. 이 CMV는 그 아시클로비어에 반응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시클로비어를 사용하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간시클로비어의 가장 큰그 합병증이, 가장 중요한 합병증은 뭐냐? 메로 페일리어. 판사이토페니아. 기억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간시클로비어의 저항성이 준다? 그러면은 포스카넷이나 아니면 시도포비어. 이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한번 발병을 하면은 면역 저하라든지 아니면 HIV 환자 이런 사람한테서는 평생 동안 유지요법을 해줘야겠네요.
자, 그러면은 휴먼 헤르페스 바이러스 이렇게 마치고요. 나머지 그 6번, 7번은 소아과 참고하시고요. 8번은 다음 시간에 HIV 얘기할 때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HFRS, SFTS가 있는데요. 얘네는 그 문야 바이럴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바이러스 집단 안에 들어갑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그나마 들어본 HFRS, SFTS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여기 뭐 듣도 보도 못한 뭐 희한한 것들이 있는데, 이 바이러스 안에는요, 그각 지, 이런 식으로 각 지역 풍토병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얘네는 혼자 전파가 안 되고 다른 동물을 통해서 주로 전파가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은 얘네 중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HFRS. 신증후군 출혈열부터 다루도록 합시다. 이 바이러스는 등줄기, 이런 설치류에 감염이 돼 있는데요. 이런 설치류 몸에서는 아무런 증상 없이 그냥 가만히 있대요. 그러다가 이 쥐의 소변, 대변, 침, 요런 데 바이러스가 섞여가지고 나오는데, 얘네가 뭐 화장실에다 이걸 싸는 건 아니니까. 이게 싸놓으면은 그 이제 말라붙어가지고 가루가 돼가지고 날아다니거든요. 그게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감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대략 1년에 한 400명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주요 발생하는 그 시기는 10월에서 12월, 겨울철입니다. 고위험군은 역시 남자, 농부, 군인,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 설치류와 자주 접촉해가지고 걸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이한 증상을 보이는데, 요게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세요. 감염되면은 한 2, 3주 정도 잠복해 있다가 갑자기 열이 확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독감이 의심되는 증상들, 발열, 오한, 권태감, 심한 두통,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요게 끝날 때쯤에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온몸에 점상 출혈, 패테키에이나 반점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은 이그 컨정티바 인젝션 이런 게 생겨가지고 이제 그 눈이 뻘겋게 날아오른대요. 그리고 이제 요통, 시브리에 텐더니스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리날 신드롬이니까 시브리에 텐더니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초기 증상 나타나는 걸 이걸 발열기라고 하고요. 그러다가 열이 뚝 떨어지면서 갑자기 혈압도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그 아마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몸의 플루이드가 좀 밖으로 빠져나, 혈관에서 밖으로 빠져나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혈액이 상대적으로 농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헤마토크릿이랑 WBC가 오르는데 플레이틀릿은 반대로 떨어지는 거. 요게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면서 쇼크가 오니까 심하면은 뭐 의식이 떨어진다든지 뭐 사망한다든지 뭐 이럴 수가 있고요. 요런 거를 저혈압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또 소변이 안 나와요. AKI가 오는 거고요. 그래서 아조테미아, 하이퍼칼레미아가 생기고 그러면서 고혈압과 펄머너리 에데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투석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고요. 요거를 힘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면 이제 소변이 갑자기 확 나오는데 소변량이 점점 늘다가 갑자기 하루에 한 3에서 6리터 수준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온대요. 그럼 이제 이때는 그래가지고 탈수, 전해질 이상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어서 요걸 조절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뇨기라고 하고요.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을철에 몸에 열나고 발진 생기고 하는 게 쯔쯔가무시병,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 출혈 이렇게 세 가지인데 사실 건수로 따지면 쯔쯔가무시가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 신증후군 출혈이랑 렙토스피라는 기껏해야 한 몇백 건 정도기는 해요. 근데 렙토스피라는 이제 뭐 국시에 잘안 나오는 편인데 이 HFRS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도대체 구별을 할 것인가. 이세 가지의 특징적인 임상 양상을 차이점을 중심으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진단은 최근에 산림 지역, 논밭에 노출된 경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 직업이 중요해요. 농부나 군인이 제일 많이 걸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특징적인 임상 양상, 그 다음에 진행 경과. 그리고 CBC에서는 스롬보사이토페니 하면서 반대로 WBC와 헤마토크릿은 올라가는 거. 이런 걸로 구별을 해줘야겠고요. 확진을 위해서는 ELISA나 아니면 PCR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는 보존적인 치료를 잘 해줘야 되고요. 백신이 있어요. 그래서 농촌들에서는 노인한테 요거 백신을 주고 있다. 요거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SFTS.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인데요. 요거는 SFTS 바이러스라는 거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요. 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 작은 소참 진드기, 꼬리 소참 진드기 이런 것들이 피를 빨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한때 살인 진드기 이렇게 해가지고 좀 유명했어요. 근데 이게 처음 학계에 보고된 지가 이게 몇년안 된대요. 이게 나름 이게 신종 감염병입니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드기가 많은 곳에서 일하는 분들, 특히 농부들이 많이 걸리고요. 이 고령층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대신에 이건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년에 한 몇십 건 정도. 이것도 증상에 따라, 시간에 따라 가지고 임상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물리면 한 1~2주 정도 뒤에 1~2주 정도 잠복기가 있다가 갑자기 고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그다음에 복통, 구토, 설사 이런 독감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때 스롬보사이토페니아와 루코피니아가 나타나요. 이제 정확히 말하면 호중구, 뉴트로핀이 확 줄어들어가지고 절대적인 WBC의 수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림포사이트의 비중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루코피니아와 림포사이토시스가 나타나는 질환들, 감염 질환들, 이 굉장히 특이적이고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저번에 타이포이드 피버 저번에 한번 했고요. 오늘은 요 SPTS 했고, 이 나머지 것들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초기에 이렇게 열나고 하는 거를 발열기라고 하고, 며칠 지나면은 다장기 부정기로 이환을 하는데, 이때는 특히 APTT 일롱게이션이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이제 아마 오르간 페일러랑 같이 이제 DIC로 이행을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일렉트로라이트는 이때는 이제 하이포나트레미아가 나타나는 게 특징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회복기로 이행을 하면서 점점 증상이 나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럴 때 회복이 안 되고 점점 안 좋아지는 사람은 결국 사망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진단은 역시 특징적인 임상 양상, 피버와 바이사이토페니아, 그리고 최근에 진드기에 물렸다는 히스토리 이런 걸로 진단을 하고요. RT-PCR이나 세럴로지로 확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SFTS, 댕기, 지카, MERS 요런 것들이 그 증상이 고열, 근육통 요런 걸로 비슷하면서 바이사이토페니아와 OTPT 상승, LDH와 CKMP 상승 요런 게 비슷하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치료는 보존적인 치료 요거 잘 해줘야 되고요. 감별은 역시 가을철에 발열성 질환들 요것들이랑 각각 특징적인 임상 양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요 차이점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즘 여름이라 가지고 체력도 좀 많이 떨어지고 그래도 좀 바쁜 일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강의 업로드가 좀 소홀했는데요. 다시 좀 집중해 가지고 바짝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은 바이러스 질환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